어떤 일에서 흐름이나 판세를 뒤바꿀 만한 결정적 변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. 북한의 이번 ICBM 시험 발사가 미 본토를 겨냥한 만큼 미국의 대응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문준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1945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두 발을 떨어뜨려 전쟁을 단숨에 끝냈습니다. 이후 핵무기는 전쟁이나 힘의 균형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렸습니다. 북한이 ICBM을 완전히 손에 넣는다면 한반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걸로 분석됩니다. 먼저 미국을 보죠.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등장한다면 미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되면서 다급해지게 된 거죠. 트럼프 정부는 북핵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 행동은 없었는데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선은 한반도 주변의 전략 자산을 대폭 증강하고 선제 타격론도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일본입니다. 아베 정권은 법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려 할 경우엔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 방어를 구실로 북한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.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확대에 나서면 중국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.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. 상황은 이렇게 악화일로인데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만 고집하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이 진짜로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을 무력 제재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에 나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?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 이런 게임 체인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SBS 문준모입니다.